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2년 봄철 개편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성 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또 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가. 예, 제주도로 시작해서 지금 뭐 이미 시작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일과 모레요. 예, 전국적으로 예,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이오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이미요. 예, 일본에서는 또 장마가 시작됐었는데요. 우리나라 저 방송에서 많이 접하지 않으셔서 그렇죠. 일본이 역대 예,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일본은 웬만하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재해가 발생하더라도요. 또 특히 섬나라 아닙니까?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큰 피해나 사망자가 없는데 올해는 사망자도요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중국 같은 대륙은 이제 중부와 남부로 나눠서요. 뭐 남부 쪽은 엄청난 비가 오고요. 그리고 또 중부 쪽은 또 엄청난 또 이 열대야 현상 또 기온이 엄청 높아서요. 차 본넷에다가 이렇게 계란을 놓으면 계란이 삶아지는 정도로 뭐 그래요. 막 실제적으로 도로 온도는 막 70도, 8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예, 소식들을 좀 접해봅니다. 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특히 오늘도 엄청나게 날씨가 더웠어요. 그죠? 예, 갑자기 그죠? 예, 갑자기 좀 어느 정도 서서히 좀 더워지면서 더위가 시작돼야 되는데 더위라는 건 사실 그 장마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7월 한 중순 때쯤부터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휴가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머리 좋은 친구들은 8월 15일 날이 이제 노는 날이니까 앞뒤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휴가를 예,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뭐 더위가 일찍 찾아왔으니까요. 뭐 더위 먹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드디어 전해졌죠. 바로 원숭이 두창이라고 예, 바로 이게 원숭이 두창이 우리나라에도 양성 확인 환자가 예, 두 명이 확인돼서 뭐 격리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팬데믹 자체. 자, 우리가요. 코로나19도 저기 하루에 한 만 명, 예, 이짝저짝 만 명 정도 가까이 내외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원숭이 두창까지 드디어 한국에도 결국에는 들어왔네요. 예, 그래요. 어쨌든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원숭이 두창은.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팬데믹 겪으면서 코로나19라는 것은 뭐 약간 그 감기 증상이기 때문에 한 3, 4일 끙끙 앓고 나면은 뭐 자체적으로 또 항체도 생기고 또 우리가 백신을 뭐 4차, 5차까지도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괜찮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들이 뭐 괜찮지. 그리고 이제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는데 식당에 가는데 밖에서 마스크 벗고 식당 들어갈 때 마스크 쓰고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 벗고 물 마시고 밥 먹고 그러고 다 먹고 마스크 쓰고 계산하고 문 열고 나가서 마스크 벗고 이거 좀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카페를 가더라도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 벗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문 열 때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주문하고 나와서 마스크 벗고 마시고 예, 시간을 보내고 언제까지일까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 저기 예, 이 원숭이 두창은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몸에 막 그 이 물집 종기 막 생기고 하는 건데요. 예, 우리가 이제 천연두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르신들 보면은 뭐 옛날에 그 꼼보라고 그래서요. 얼굴에 움푹움푹 막 패이잖아요. 그죠? 뭐 몸이고 등이고. 예, 그런 사실 무서운 전염병인데 그게 지금 21세기 2022년도에 또 그런 예, 전염병이 생긴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뭐 공기 중에 감염된다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산적해 있어요. 자,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요. 또 이번 주도 참 안타까운 예, 주식장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니까 결국에는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예, 무려 예, 2년 반 동안 실제적으로 2019년 12월 31일 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그 우한 폐렴 명명이 바뀌어서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해서 2020년 초반에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 끝까지 세계보건기구에서 버티다 결국에는 3월 17일경에 팬데믹을 선언을 했죠. 그 이후에 전 세계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죠.
가게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못 나오게 막 그랬었잖아요. 유럽에서는. 그죠? 그리고 뭐 중국은 아직까지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단, 그렇죠? 뭐 어마어마했죠. 그죠? 뭐 9시까지 뭐 그 외 야간 업소 뭐 문 다 닫아 뭐 그렇죠. 두 명 이상 모이지 마. 자, 그리고 마트도 가지 마. 그죠? 백신 안 맞은 분들. 뭐 그런, 예. 뭐 세월이 지나고 뭐 나중에 보면 좀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예, 그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웃지 못할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로 인해서 생겨난 그죠. 그로 인해서 특히 이제 미국이란 나라하고 저쪽 예, 유로존이죠, 그죠? 예, 화폐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준기축통화국 그리고 기축통화국들이 엄청난 화폐 돈을 발행을 했어요, 그죠? 예, 통화 정책을 펼쳤죠.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사실은 돈을 이전에도 많이 풀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이 전염병 코로나19가 생겼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로 인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고, 이제는요, 이제 뭐 생산을 안 하고 공급 문제죠. 수급 문제 때문에, 예, 그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가, 기름값. 지금 저 3구 현상이라고 그래요. 3구. 금리 올라, 유가 올라, 그 다음에 환율 올라.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뭐 자연적으로 일어난, 발생된 일이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누군가에 조작된 일이냐, 그런 이제 논하기는 뭐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하여튼 그로 인한 어떤 여파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고 기준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5만 9천 원 되면 싸니까 사야지 기다렸더니 지금 5만 8천 원 됩니다. 사시겠습니까? 안 사잖아요. 자, 6만 원대, 그러니까 5만 9천 원대, 5만 원대라고 그래요. 5만 9천 9백 원이 어떻게 5만 원입니까? 6만 원이지. 4만 9천 990 원이 어떻게 5만 원이지 4만 원입니까? 그래서 이제 5만 원대라고 얘기해요. 5만 전자 이렇게 이게 나오니까 바로 예 바로 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삼성전자가 3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때까지 또 기다리려나요? 6만 원, 5만 원, 6만 원, 5만 9천 원 되면 사야지라고 하고 있다가 결국엔 다시 3만 원까지 기다리나요? 3만 9천 900원, 4만 원에 무너진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계속 낮춰 잡고 있는데 그래요. 삼성전자를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 드리는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주주 지분이요, 20%입니다. 삼성전자가. 예, 대주주 지분이. 그리고 BPS가요, 4만원대입니다. 4만원대. BPS가 4만원대. 아직까지는 BPS 대비 PBR이 괜찮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괜찮죠. 우리가 10만 전자 간다고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떠들어 댈 때 여러분들은요, 8, 9만원에, 7만 9천원에 잘 샀다라고 하신 분들 지금 5만 전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전자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액면가를 5천원짜리를 50대 1로 액면 분할해서 액면가를 100원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100원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그 가치 대비 지금 몇백억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 20% 이하로 주저앉는다는 건요. 그들이 소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요. 여러분들한테 다 턴 거죠. 한 주에 200만 원 할 때는 절대 못 샀죠. 삼성전자를. 그러던 삼성전자가 갑자기 그죠. 액면 분할하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됐구나라고 해서 너도 나도 뭐 개인들이 열심히 샀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좋아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20% 이하 될 가능성. 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계속 빠집니다. 4만원, 3만원, 2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죠. 아니요, 17,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죠. 자, 대주주 지분이요. 예를 들어서 30-40%만 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요, 무너지지 않죠. 10만 전자? 예, 20만 전자는 못 가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다 털어냈다라는 거죠. 누구 개인들한테. 개인들이 살 수 없는 거. 삼성전자를 한번 나도 보유하고 싶고 대주주가 되고 싶습니까? 자, 어쨌든요. 그래서 예, 50대로 해서 결국엔 여러분들 100원짜리를 얼마에? 7만 원, 8만 원에 사신 겁니다. 뭐 물론 BPS 청산 가치는 4만 원대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주주 지분이겠죠.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 제가 여기서들 말씀드리지만 이제 14년 차입니다. 14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량주라고 하는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 우량주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렇게 가시면요. 여러분들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죠? 예, 삼성전자가 취할 수 있는 거 이후로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기업 분할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하나하나 뜯어놓고 본다라고 그러면요. 그 가치는 더 올라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주주 지분이고요.
그리고 액면가도 좀 보시면 과연 그게 좀 반가운 종목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비단 우리나라만 전체적인 지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올라갈 때는요,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먼저 선진국 올라가고 중진국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덥고 짜증 나더라도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예, 어디 그냥 어디 산에 저 등산 가까운 저 높은 산 마시고요, 산에 좀 가까운 낮은 산이라도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좀 몇 번 외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안전한 종목이라면 괜찮습니다만 안전하지 않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으면요, 그만큼 힘드시겠죠. 그래서 오늘도요, 한번 꼼꼼하게 예, 강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자, 화면 들어가서요. 예, 초크 포인트. 제가 늘 강의 드리는 내용은 그거죠. 그죠? 자, 에리디아 2054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봉 이것이 진짜 BPS 목표가다라는 내용. 예,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그래요. 잠깐 한 번씩 짚고 가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우선 좀 짚고 갈 내용이 있는데요. 똑같죠. 자, 둘로 나눠서요. 둘로 나눠서.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술적. 예.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요. 제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럴게요. 기본적 분석. 예, 이런 용어들은요, 일단 증권 용어죠. 그죠? 예, 경제 용어로서 쓰고 있는 건데, 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기본적 분석이라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그냥 차트죠. 그죠? 차트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은 장부 이렇게 보면 되죠. 재무제표 보는 거니까. 근데 개인들이, 차트를 보실 줄 아시나요? 예, 차트를 보나요? 예, 우리 이제 캔들을 보고, 뭐, 캔들 매매, 뭐, 단일 캔들, 복합 캔들, 막 여러 가지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점에서, 차트 캔들에 대해서 책을 사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숙지합니다만, 글쎄요, 이거는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장부도요, 예, 장부도 fngaide.com에서 제공하죠. 그죠? 누가 제공할까요? 물론 이제, 뭐, 그 회사가 상장할 때 주관사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 장부에 기입된 내용, 여러분들, HTS를 저, 한 40여 개, 예,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 모든 정보들 보면요. 어떤 제공하는 회사는 정해져 있어요. fngaide.com이라고. 그래서, 거기 지금 맨 하단에 보면요. 이 내용은, 예, 누락될 수도 있고, 오류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정확한, 확실한 어떤 내용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 투자해서 잘못되더라도, 우리 회사나, 즉, 우리 회사의 자료를 제공하는 그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써 있는 내용이 요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어떤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장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장부가 바뀔 수 있고 누락이 됐고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차트도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예, 차트도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면 안 되겠죠. 주식시장에서 바뀌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주가. 예. 주가. 가격이죠. 예. 주가와 그리고 거래량이라고 해요. 거래량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거래량. 예. 주가와 거래량. 자. 어쨌든 거래량 부분도 그렇고 주가 부분도 그렇고 주가는 일단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주가가요. 예. 시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고 종가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자고. 시가와 종가. 시가는 누가 만든대요? 예. 예, 사람들이, 시가는 개인이 만들고, 뭐, 종가는 뭐, 세력이 만들고, 뭐, 무슨 해기망측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시가든, 고가든, 종가든, 저가든 간에 그들이 다 개입해서 만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인데요. 이게 이제 돈이 되겠죠. 거래량. 예,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방송심의에 상당히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예. 샵 3772. 예. 자. 예. 3772.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요. 이번에 그죠? 여기서 이제 정보를 또 제공하고요. 이번에 저 7월 2일 날 예, 토요일입니다. 그죠?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네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단독으로 무려 2시간 넘게 예, 무료 강연회를 엽니다. 예, 무료 강연회를 여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방송하듯이 방송심의에 걸리지 않는 강연회니까 거기서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예,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요,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주식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허황된 꿈을 꾸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날입니다. 예, 신청은 하시면 됩니다. 샵 377이 예, 연락하시면, 예,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1666-2200번. 그리고 이제 이들 TV 이렇게 시청하시면 가끔 이제 어제부터 예, 어쨌든 이 광고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신청을 하셔서 직접 오시는 분도 있는데 되게 신청을 하셔서 오셔서요. 예,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 예, 그리고 어떤 예, 특별한 행사도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거래량이고요. 그 다음에 장부에 있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장부에 있어서는요, 몇 가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대주주 지분이에요. 대주주 지분. 예, 대주주 지분이요. 지분. 지분 20% 이하가 되면요, 절대 손도 대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손을 대는 게 아니겠죠. 자, 두 번째는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했죠.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익이라고 했어요.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익이 흑자야 돼요. 흑자. 예, 흑자. 예, 아까지가 되면 안 되죠. 빨간색이 되면 월급도 못 주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본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자, 일단 깨끗이 지우게요. 부채 비율이라고 했어요.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150%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유보율이라고 써요. 유보율. 이거 제발 여러분들 따라 하세요.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BPS라니까요. BPS. BPS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이다. 그러면요. 예, 6,000원인 겁니다. 6,000원. 6,000원이겠죠. 그죠? 이해가셨어요? 요렇게 여러분들의 기준 담는 거죠. BPS가 3,000원. 즉, PBR로 따지면요. PBR로 따지면, 그죠? PBR로 따지면 3,000원에 3,000원 거래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한 1.5배 되는 거죠. PBR이. 예, 1.5배 정도 되는 거죠. 그죠? 4만원짜리가 지금 6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2.5배, 그죠? 근데 4만원짜리가 뭐 8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PBR이 2배가 되겠죠. 제가 추구하는 건요. 2배 이하입니다. 2배 이하. 우리나라는 중진국이에요. 예.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우리나라를 뭐로 보니까 MICI,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는 유럽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를요. 우리나라 지수를 선진국 지수로 보거든요. 선진국 지수인데 FTSE 지수라고 해서. 그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요. 아직까지 중진국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중진국으로 볼까요? 중진국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 때문에 좀 뭐 참 그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이 그 재무제표나 예, 기본적 분석을 보면요. 이건 뭐 거의 선진국 수준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요. 예를 들어 내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거 예, 꼭 기억하자. 자, 3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를, 예, 3, 7, 예, 여기다 퍼센트입니다. 3%, 7%, 예, 3%, 7%. 이 내용을요, 잘 기억하시자고요. 자, 7%는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처음에 3%에, 그리고 4% 이렇게 더해서요, 7%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이후부터는 배수죠. 14% 이후부터는 28% 이후부터는 예, 3, 7, 1, 4, 2, 8, 5, 6 이렇게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예, 시작 전부터 3, 그리고 4 더하기 7,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설명드릴 내용은요, 3과 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3과 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예, 3과 7이라는 숫자죠, 그죠? 예, 3과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일주일이죠. 일, 그리고 월, 그리고 화, 그리고 수, 그리고 목, 그리고 금, 그리고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장이 열리는 거는 요 가운데 있는 거죠. 앞뒤로 일요일, 토요일 빼고요. 우리가요, 일주일이 어떻게 생겨서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달력 보시면요. 그렇게 안 생겼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이 안에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1, 2, 3, 4, 4 없죠. 1, 2, 3. 예. 그 다음에 5, 6, 7, 8. 예. 9가 없고요. 일곱 개죠. 그 다음에 빨주, 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자, 똑같이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봉이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들이 보실 차트는요. 아, 진짜 구수는 그렇게 보여야죠. 그죠? 2분봉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봉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 돼요. 그죠? 뭐 추세를 보는데 뭐 월봉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난주에 끝자락을 잡고요. 자, 상단에 보면요. 우리가 아, 딜리라는 종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딜리. 잘 보세요. 오늘 강의가 되게 재밌으니까요. 잘 보시고. 딜리라는 종목인데요. 예, 잘 보실게요. 이날 7월 14일 날, 예, 0%에 시작해서요, 마이너스 2.13까지 내려갔죠, 그죠? 그랬다가 상한가 때리고요, 그 다음에 22.7%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뭐라 그러세요? 뒤로 보니까 쇼를 한 거죠? 엄청난 쇼를 했어요. 물론 거리랑 이렇게 툭툭 들어왔었어요. 이거는요, 갭상을 해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제자리 온 거예요. 선 차트를 보면, 종가 선 차트를 보면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이렇게 갭을 띄워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아주 비참하죠. 여기서 딱 바라볼 때 이 친구 보면요. 재미있는 거죠. 원래는 이게 없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게 재미있는 거죠. 자,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이 종목의 또 하나의 차트를 열어보자. 이걸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열어서 봤더니요. 자, 세 가지가 그랬죠. 첫 번째, 포크라고 그랬습니다. 포크. 포크는 반드시 종가에 갖다 부딪혀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예, 헌터라고 그래서 중심, 그 캔들의 시가와 종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중심 값을 지켜내는 값이 되겠죠. 그죠? 예, 종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중심 값도 시가로부터 종가와 중심 값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예, 표시는 바로 이거를 우리가 예,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포인트. 포인트. 그러니까 모든 선들이 여기 보면 파란색, 빨간색, 얇은 선, 빨간색, 굵은 선이 이렇게 오다가 한 곳으로 빵 몰렸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딱 몰렸을 때 예, 그때 오케이 딱 걸렸어. 이걸 뭐라 하냐면 첫 번째 1 이거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하십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어느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매수를 하십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를 하십니까?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7월 2일 날, 7월 2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신청 빨리 하셔서요. 지금 뭐 꽤 많이 지금 신청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80명 정도가 넘게 지금 신청을 하시다고 그래요. 거기가 딱 100석밖에 안 돼요. 인원이 많으면 밖에다도 이제 의자를 놓고요. 화면으로 직접 해드리겠습니다만. 오케이. 잘 보세요. 여기서요. 이 세 선이, 세 가지의 선이 이 캔들 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는 종가요, 하나는 시가요. 그리고 가운데 중심 평균값을 나타내는 선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신호가 나옵니다. 화살표. 그러면 된 거야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저한테 뭐 골든크로스 5일선이 21선이 21선으로 우상향으로 돌파,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런 아주 되지 않는 소리는 저한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됐고 기본적 분석. 자, 기본적 즉 장부 보는 거죠. 예, 장부. 예, 재무제표를 보는데요. 참 되게 많죠. 여러분들 HTS에서 보시는 그런 내용들 장부를 보시면요. 재무제표 보면요. 실제 세무사 출신이나 세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도요. 이걸 들어가서 하나씩 보세요. 대단하죠. 그죠? 이걸 개인들이 보고 판단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한다라는 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시실 때 바뀔 수도 있고 누락도 될 수 있고 오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 회사는요, 여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38%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는 20%밖에 안 되는데 38%. 자, 10% 이상 주주는 소용없어요. 이건 의미 없고요. 대주주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왜 20%인지 이 부분도요, 방송 심의상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요, 제가 7월 2일 다음 주 토요일 날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은 드는데 유튜브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해도 되잖아요. 막. 그죠? 유튜브 방송, 별 얘기 다 해야 되잖아요. 막 소주병 넣고 소주도 마셔가고 막 담배도 물고 막 침 뱉으면서 욕도 하고 이래도 방송에 걸리지 않는 게 유튜브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너무 좀 저질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을 외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는 거니까 그때 와서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짐짓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최근에 그 팬데믹 때문에 재작년부터 들어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합계기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이요. 직전 연도 대비 뭐 몇 퍼센트가 올랐다 줄었다 뭐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이고 아무 소용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흑자, 검정색이면 돼요. 검정색, 흑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과 유부율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부채 비율 11%에 유부율이 무려 1800%라고요. 이거는 합격이라고요. 이거는 합격이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우량주라는 건 이런 게 우량주예요. 그러고 나서 안정성 지표를 봤더니요, 어떻게 생기냐면,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이 이만큼이고요, 부채비율이 요만큼, 잘 안 보이죠? 예전에는요, 요게 빨간색으로 표시됐어요. 이 막대 그래프가 부채비율이요, 제가 그려볼까요? 예전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빨간색으로. 막대 그래프가 이게 빨간색으로. 네? 빨간색으로 표시되니까, 아, 부채비율이 이게 눈에 확 띄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를 색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죠? 이 부채 비율이 많으면 이게 막대 그래프가 부채 비율이 많으면 이렇게 표시되겠죠. 근데 이 색을 어느 순간 바꿔 놓더라고요. 어디서? fnguide.com에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탠다드가 제가 200%라고 그랬잖아요. 200%인데 얘는 지금 800%가 넘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시체말로 대박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대박. 그냥 좋은 겨 이러면 되죠. 좋은 거예요. 자. 갈게요. 됐어요. 하나 더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저쪽에 스냅샷에서 재무제표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종목에 우리가 볼 거는 너 이름이 뭐니? 그거거든요. 너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은 1963입니다. 그래요. 그래. 그래서 딱 한 번만 더해 주는 거예요. 그죠? 1963 더하기 1963은요, 3926원이 되겠습니다. 3926원은 아니고요. 목표가는 3750원,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3750원.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귀동냥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MZ 세대들이 제일 많이 피해 본 거, 루나, 테라, 그죠? 이거 조사 안 합니까? 왜 방송에 안 나옵니까? 9시 뉴스에 매일 얘기해야죠. 상황 보고 해야죠. 지금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9시 뉴스에 지금 테라, 루나 어떻게 됐는지, 그 대표는 어떻게 됐는지,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야지. 물론 이제 들어갈 사람들도 한탕을 보고 들어가셨겠지만, 어쨌든요, 뭐 사람이라는 거 그럴 수 있죠. 그죠? 이거를 이제 속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도박 중에서도요, 도박하러 불법 도박장에 갔을 때 걸리면요, 무조건 일단은요, 현장에서 무조건 일단 구속이에요. 일단 잡히게 돼 있어요. 도박장 차린 사람은 정상 참작 여지 없고요. 실형 때리고요. 자, 도박장, 불법 도박장 처음에 갔죠. 일단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정상 참작 없어요. 바로 그냥 구속이에요. 그만큼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도박장을. 그런데 주식은 뭐로 보느냐? 그건 저는 허가난 도박장이다라고 보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보고 이분들도 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도박장에서요, 사기를 쳐버리면 짜고서 누구 하나를 갖다가
계획적으로 손해를 입히면요. 사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무죄로. 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만든 법이에요? 아니, 사기적인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개인들을 혼자 앉혀놓고 그다음에 큰 개미와 외인과 기관이 자기들끼리 짜고 개인의 돈을 뺏어 먹는 야바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하지 않으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매매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매매하더라. 예, 그렇죠. 예, 전라도 사투리로 요 땅으로 매매하더라라고 보면 되겠죠. 요 금액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완벽한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한번 봤을 때 요게 벗어난다고 그러면 그 끝장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땡큐. 그리고요. 아,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보면요. 주봉에서 보면요. 이 자리거든요. 예, 이 자리. 예, 주봉에서 보면 이 자리를 확대해서 보면요. 이게, 예, 이게 지금요. 시가만 보시면 돼요. 시가. 2005 돼 있죠? 자, 더해요. 2005원 더하기 2005원은요. 401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가. 예, 시가가, 시작가가 4,010원까지 무는 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10원. 아까 3,750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3,750원 목표가가. 근데 3,750원이 목표가가 되는데, 목표가가 되는데, 시가가 어쨌든 4,010원까지는 뭐를 매매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시가가 4,020원에 시작됐다 그러면 이 종목은 더 쳐다보지 않는 거죠. 알겠죠? 예,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왜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날입니다. 예, 이날, 예, 이날 7월 14일 날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날 7월 14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또 개인 또 이델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다가 저 글을 두 개를 써 왔는데요. 좀 가능하다면요. 이거를 사진을 하나 찍으셔서, 머릿속에 달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VI 발동이라고 하는 정적 변동성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이제 이명박 정부 마지막 2008년이었습니다. 그죠? 2008년. 예, 2008년부터 정권 잡고요. 이명박 정부가 2012년에 끝나고 2000년 12년 12월 달에 선거해서 2013년에 그죠? 13년에 예,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 전 2012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요. 예.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30%까지 됐어요. 그러면 둬야죠. 30%까지 빵 올라가든 떨어지든 건들지 말아야죠. 그래야 매매하기 편한데 10%가 정말 올라가면요. 10%가 그러니까 정적 변동성은 뭐냐면 전일 종가 또는 전 직전 단일가. 직전 단일가가 뭐냐면 가장 많은 주문이 몰린 호가보다 주가가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정말 2분간 거래 정지가 돼요. 정말 2분간 거래 정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때가 정말이에요. 정말 2분간 거래 정지가 돼요. 그래서 단일가 매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 이렇게 보는 거, 개인들 많이 잡혔네? 얘라 때려. 그러고 딱 차익 실현하겠죠. 개인들이 안 붙네? 좀 더 올려. 그러면 다시 한번 10% 오르고 또 10% 올리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요. 이 정적보다도 이 동적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글자 제가 크기를 좀 크게 썼죠. 자, 한번 보시자고요. 예, 동적 변동성은요, 체결가 기준 주가가 3%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다시 한 번요, 체결가 기준 주가가 3% 이상 오르고 내리면 2분간 거래 정지가 돼요. 그러면 2분 봉에서, 자, 이게 지금 2분 봉이다? 예, 2분 봉인데, 자, 1분 봉, 2분 봉, 5분 봉 다 가능하겠죠, 뭐. 예, 15분 봉, 30분 봉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체결가 기준으로 주가가 3% 이상 오르면, 자, 떨어지는 거 등락, 락 빼고요. 오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오를 시에 2분간 거래 정지. 그러니까 3%가 오르면 2분봉 캔들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캔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1분봉, 2분봉, 3분봉, 5분봉 차트가 그냥 뚫어버린다라고 그러면요. 이거는요. 예, 제가 볼 때는 사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거래가 정지돼야죠. 자, 10%가 올라가면요. 빵! 수돕이 되고요. 그죠? 단일가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새우값이 딱 걸려 있는 단일가 매매가 거래돼요. 진짜 2분간. 2분간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VI 발동,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중국은 10%죠. 이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왜 생각 안 하시죠? 이건 왜 생각 안 하시죠? 저는요. 수도 없이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고 수도 없이 이런저런 어떤 내용들을 나름대로 이제 경제TV나 이런 쪽 주식 관련 방송을 보면서요.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요. 예, 7월 2일 날, 예, 7월 2일 날 예, 여러분들께 다음 주 토요일 날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열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장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예, 신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기 샵 377이 제가 좀 발음이 잘 안 돼요. 샵 377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기 문자 전송 또는 그 노란톡 그리고 여기 이제 QR코드 찍으셔서 거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이라든가 이런 예,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알려줘요. 오늘 뭐 어디에서 성명석 소장이 무료 공개 방송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예, 문자를 알려줘서 무료 예, 공개로 방송할 수 있는 뭐 시간 장소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해 놓으시면 어쨌든 그런 정보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 예, 377이 예, 문자 100원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등록해 놓으면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예, 여러분들한테 소식이 갈 겁니다. 아셨죠? 예, 꼭 기억하시고요. 자, 갑니다. 이거 잘 보세요. 예,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지금부터 예, 차트의 베일을 살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크게 가도록 할게요. 자, 딜리가요, 7월 14일 날, 여기 9시부터 9시 반, 그리고 여기가 10시입니다. 10시. 자, 밑에 이제 화면이 사라지면서 그림이 이제 나올 겁니다. 밑에. 자, 오케이. 자, 여기서 밑에요. 잠깐. 자, 요건 내려주시고요. 성명석이 나는 외계인이다. 예, 나는 외계인이다를 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10시야. 여기가 9시 반이고 여기가 예, 9시야. 근데 가만히 있다가 훅 이렇게 올라와. 거래량도 들어와. 오케이? 거래량 40만주, 50만주. 이게 여러분들 참고로 2분봉이거든. 잘 들어봐. 차근차근 2분봉. 2분봉인데 여기 녹색 선이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예, 이거 오버된 거야. 오버. 오버이트야, 오버이트.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잘못됐다라고 얘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정상인데요. 갑자기 10시에, 10시부터 10시 2분, 그러니까 2분 사이에 갑자기 없다가 확!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이거를 동적 변동성을 초과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웃긴 게 뭐냐면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요. 전 세계 통용이에요. 전 세계 모든 세계에 상장된 회사의 차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든 이 차트를 가지고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뭐 일본 주식 다 가능하겠죠. 그죠? 이 틀에 넣어놓고 보시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깨끗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선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가 선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0%고요.
여기가 7%거든요. 예, 7%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3%입니다. 3%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예, 4%예요. 자, 더할게요. 3 더하기 4는 7이 되겠죠. 그죠? 7이 되겠죠. 3을 나누면요. 얘는 1.5가 되겠죠. 그죠? 1.5% 되는 거예요. 그렇죠? 1.5%. 그러면 4%니까 얘를 나누면 2%, 2%. 저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산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을 나눴더니 1.5, 1.5. 4를 나눴더니 2%,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잖아요. 2%. 2%. 그러니까 2%만 갔어요. 여기까지 간 거는 2% 더 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딱 언뜻 봐도요, 한 3%가 넘게 갔죠.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가 한 3% 넘게 갔죠. 그죠? 시작은요, 어휴, 이거 엄청나죠. 그죠? 시작은. 그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 0에서 3%를 반으로 나눈 1.5니까 1.5 밑에서 시작한 거니까 1.5 밑에서 1.5를 나눠봐요. 1.5, 1.5. 예? 예. 그러니까 한 7.5% 정도에 시작한 거예요. 그죠? 0.75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분법에서 뭘 초과시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딱 잡힌 거예요. 이렇게 딱 포착 잡힌 거예요. 이거를 소위 단타라는 거죠. 이렇게 잡히면요. 요 노란 색선 보이십니까? 노란 색선. 이 퍼센트가 동적 변동성을 초과하는, 예, 초과하는 그런 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차트에 표시되게끔 제가 수식을 넣는 겁니다. 이분봉에서 분명히 삑 경고 신호 나오고 초과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신호 나오면요. 자동으로 예, 조건 검색식에 띵동하게 뜨겠죠. 그러면 장부 딱 보고 오케이 그러면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단타 매매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떨어지면 또 사는 거고 또 시작해서 떨어지면 사고. 예. 그리고요. 요선 보이시죠? 요선. 녹색 선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녹색 선. 자.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표기된 겁니다. 여기다가 선을 다시 넣어 봤어요. 선을 넣어 봤어요. 예, 선을 넣어 봤어요. 잘 들으세요. 선을 넣어 봤어요. 그러면 여기가 초과된 여기가 0%고요. 여기가 또 7%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위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허드렛일이고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예, 7%가 되겠죠. 그죠? 7%가. 그렇죠? 7%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요게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으로 뚝. 이해 가셨어요? 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희한하죠? 예,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다가 끼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뭐 하자? 왜 개인이 되자? 뭐 좋은 거 없어? 좋은 거 없어? 그래? 얼마 사면 돼? 넌 얼마 써서? 5천만 원? 나도 2천만 원 들어가야 되겠다. 아이고, 왜 안 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요. 아무리 제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만큼 올라가요. 그렇죠? 이해 가셨죠? 여기서부터 0%로부터요. 저는 따로 캔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따로 캔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따로 캔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예,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일자로.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봐요. 그러고도 툭툭툭 치고 올라가죠. 봐봐요. 10시에 이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 둘, 셋, 훅! 와! 이건요. 소위 이제 작전인 거지. 예, 여러분. 전 세계 주식은 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전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한번 이해를. 저한테 대한민국의 2천만 명이 되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나를 이해를 시켜봐. 이 부분이 누가 그러는 건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누가 왜 이런 짓을 할까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럼 이렇게 포착이 되면요. 조금씩 이렇게 포착이 되면 하세요. 그리고 아까 기업 분석은 딱 넣어놓고 쫙 보고 기업 분석 보는데요. 한 2초면 끝나요. 2초, 1초, 2초, 오케이, 됐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다시 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오케이, 선을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0%고,
오케이. 이게 7%다. 그리고 이게 10%거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이제 정적 변동성이에요. 우리가 VI 발동 뭐 이런 어디서 좀 되지 않는 VI 발동 이렇게 VI 발동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멋있어 보이냐? VI 발동이 예? 예? 정적 변동성, 예, 정적 변동성. 이해 가셨어요? 정적 변동성. 결국 여기까지 가죠. 정적 변동성, 그죠? 정적 변동성. 얘는 여기까지의 퍼센트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건 버리는 겁니다. 퍼센트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얘가 7%예요. 얘가 0%고, 얘는 중심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그래? 이 녹색 선을 뭐라고 그래? 얘 녹색 선을 포크라고 하는 거고, 이 가운데 선을 헌터라고 그러는 거야. 어? 헌터라고 그러는 거고, 요걸 뭐라고 그래? 요걸 뭐라고 그래? 이게 포인트라고 그러는 거야. 예, 제가 얘기하는 일봉에서의 포인트 헌터 포크는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거야. 이거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걸려드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한다라는 거야. 얘가 걸어가면 나도 걸어가고, 얘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얘가 뛰면 나도 뛰고, 얘가 드러너 자빠져 자면 나도 드러너 자빠져 자고, 얘가 갑자기 열심히 막 뛰기 시작하면 나도 야호 하고 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가면 나도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다 이제 선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챙겨서 만든 거예요. 오케이. 잘 봐요. 자, 그러고서요. 정적이라는 것. 즉, 뭐냐면, 이게 VI 발동, 정적 변동성 이후에 2분간 거래 정지되고서, 그리고 확! 날아가 버려요. 확! 그냥 날아가 버려요. 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럼 여기다가 한번 선을 건어 볼게요. 자, 제가 만든 얘네들이 하는 짓, 이거를요. 이 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 이게 이제 어떤 매매냐면요. 예, 그래. 제가 이제 그전에 이제 방송에서, 그 저격수, 스나이퍼 매매라는 거야. 이게 스나이퍼 매매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여기가 14%예요. 14%. 14%. 그렇죠? 여기가 7%고요. 여기가 0%라고. 여기가 VI 발동 하고서 갑자기 붕 떠버리죠. 개인들이 안 쫓아왔나요? 붕 떠서 14%에 딱 닿죠. 14%에 딱 닿아요. 14%. 그런데 14% 위에 요 윗골이 보이시죠? 요거를 상쇄시킨 거예요. 시작은 얘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14는 이게 14인 거예요. 이해 가시세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시가가 여기가 아니라 시가가 여기가 시작이라니까.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4요. 오케이. 자, 깔끔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포인트 우리한테 딱 걸려들었던 그 날짜에 또 이렇게 캔들이 다시 가죠. 녹색, 녹색, 녹색. 이건 뭐냐면요. 예. 동적 변동성을 초과. 동적 변동성을 초과. 동적 변동성을 초과시키는 제가 볼 때는 불법 행위야. 개인들을 아주 작살내는 진짜 나쁜 행위다 그 말이야. 그래서 7월 2일 다음 주 토요일 날 2시니까 2시간 넘게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 선을 한번 다시 넣어볼게. 자, 선을 한번 다시 넣어볼게. 그러니까 14%를 초과할 때는요. 여기다가 선 추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요. 그만하세요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는요. 그만하세요.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만하시라고. 첫 번째는 녹색 선이 나오고 매수해서 두 번째 녹색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하든지 아니면 정적 찍고 그 다음에 매도하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거 14%를 초과하게 되면 여기서 그만 손을 떼는 거예요. 하루 매매니까. 그리고서 이 부분 고동색 화살표는 하늘이 무너져도 매도하세요. 이걸 바로 OR 밴드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부터는요,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공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샵 377이 그리고 또 다음 주 토요일 7월 2일 날, 예, 많은 분들을 뵙고자 원합니다. 예, 기관에 계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되고요. 순수한 개인 투자자만 오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